네, 안녕하세요, 매부리언 여러분. 오늘 정부 여당이요 파격 정책을 발표했죠. 바로 2%대 청년 대출 상품인데요. 금리만 봤을 때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내년에 최저 1.6%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건요 아이가 없어도 청년이면 받을 수 있어서요. 또2% 대출이어서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효성은 있는지, 부동산의 파급력은 있는 건지,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일 나온 뉴스죠. 연 2%대의 무주택 청년 저금리 대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함께 저랑 살펴보실게요. 11월 24일 청년들 국민 주거 안정 강화 방안입니다. 청년 내집 마련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뭔가 스텝별로 혜택을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2%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통장은요, 아무나 가입시켜 주는 게 아니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원래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또이 통장에 들수 있고요. 이 이자는 4.5%를 줍니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 원이고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열심히 넣다가요, 청약이 당첨되면 바로 이 최저 2.2%로 그 집을 살때 대출을 해줍니다.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최저 2%대의 만기 40년은요, 정말 정말 좋은 대출 상품이죠. 여기에 만약 내가 결혼을 하면 0.1%포인트 더 내려주고, 첫 아이를 낳으면 0.5%포인트 더 내려주고, 둘째부터는 한 명당 0.2%포인트 해서 최저 1.5%까지요,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으며 최대 1.5% 금리로 만기 40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이때 주택가의 80%까지, 즉 LTV 80%까지 적용을 해준다는 거고요. 내돈 20%만 있으면 집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LTV가 60%인데요. 청년이니까 80%까지 해준다는 거고요. 시중금리는 보통 4에서 5%대인데, 청년이니까 2%대로 해준다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청약통장, 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요, 청약에 당첨됐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8억 이하일 경우. 그러니까 우선은 서울 아파트는 당첨돼도 요 대출을 받을 수 없겠죠? 서울은 분양가가 6억 이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혹은 신도시 아파트 중에 20평대 그 이하는 6억 이하 당첨됐을 경우에 요 청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 나이 제한 있죠? 요 당첨이 됐을 때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소득은 미혼일 경우 7천만 원, 기혼일 경우 1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했을 때, 당첨이 됐을 때 요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거 지금 당첨됐다고 이걸 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정부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걸 출시를 할 건데요. 이거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고 연소득이 5천 이하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 맞는 청년이 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붙고 저축액이 1천만 원이 넘은 상태에서 어떤 이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됐을 때그 청약에 당첨된 집이 분양가 6억 이하고 전용 8억 이하일 경우, 또요 당첨됐을 때내 나이가 만 39세 이하고 소득은 미혼은 7천만 원, 기혼은 1억 이하일 경우 최대 2.2% 우대금리까지 받으면 최대 1.5%로 만기 40년짜리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즉, 이 정책은요, 청년들한테 청년 드림저축 통장을 만들어서 돈 열심히 저축해서 분양가 20%는 어떻게든 만들어 봐라.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는 대출을 해줄게. 그것도 2%대 저금리로 해줄 거고, 아이를 낳으면 더 금리를 낮춰줄게. 이겁니다. 자, 근데 이거 있으면 뭐예요? 분양가가 높은데. 그래서 정부가요, 청년들이 분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공공분양, 뉴홈이죠, 34만 호를 뿌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청년 드림 통장 언제부터 가입 가능해요? 24년 2월 예정입니다. 자, 아까 뭐라 했죠? 청년 드림 통장 가입 후 1년 지난 후 청약에 당첨이 돼야 2%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은요, 24년 12월쯤에야 신설이 되고요, 25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 다 됩니까? 네, 다 되고요. 정부는 5년간 유용 34만 호를 뿌릴 거고요. 민간분양이 많다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청년층에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2% 금리면 과도한 혜택이죠? 그런데 정부의 설명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출산, 결혼, 기피로까지 이어지고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여서 내 집 마련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청년 주택드립, 청약 대출은요, 빚내서 집사라 시즌2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요, 청년들이 이른바 영끌을 해서 기축주택을 매입하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겁니다. 즉 영끌에서 이미 다 오른 기축 아파트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돈 모았다가 분양받아서 새 집을 사라, 내 집을 살 때 우리가 정부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금리도 싸게 해줄게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이번 대책은 소득이 낮은 청년이 유리하죠. 애초에 통장 자체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고요, 나중에 청약에 당첨돼서 집을 살 때도 결혼했을 경우에도 연소득 1억 이하여야 돼요. 또 서울 분양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서울을 분양받기는. 왜냐면 애초에 서울은 6억 이하 분양가가 찾기 힘들고, 결혼해서 살든 혼자 살든 20평대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요즘 수도권도 5억이 넘기 때문에 아마 마지노선이 수도권 20평대가 아닐까 싶어요. 반면 내년 1월에 나오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축을 사든 신축을 사든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하면 적용받을 수 있죠. 물론 소득기준이 있지만, 그래서 그 점이 다릅니다. 또 이번에 발표한 2%대 청년 드림대출은요, 무엇보다 청약에 당첨돼야 적용을 받죠. 분양권을 살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쓴 게 아니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년들한테 저축하고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청약이 당첨되게 해줄 거고 당첨이 되면 2% 대출로 해줄게 이 메시지입니다. 자, 다만 맹점은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청약이 안 될 경우, 또 그 사이 분양가가 너무 올라버려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지 못할 경우, 또 그 사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기존 구축 아파트도 너무 오르거나 전세가가 오를 경우, 그러면 끝없는 기다림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시장이 이제 과열됨으로써 일반 주택 시장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또 소지가 있고요. 네. 청약 통장으로 또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주택 수가.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만 기다리다가 집값이 안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 이제 문제가 또 되는 거죠. 네. 정책은 잘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청약 시장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일반 시장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겠죠.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2%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부, 내 집 마련 만큼 청년들의 간절한 꿈은 없죠. 돈이 없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 하도록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매부리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의견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